안동에서 열린 춘계 중등 U14 축구대회에서 안동중학교가 서울 개원중학교를 3대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동중학교는 이도형 선수가 프리킥으로 연속 두 골을 넣은 데 이어 우지훈 선수가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쐐기골을 성공시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U14 대회는 축구 꿈나무인 중학교 2학년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이도형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 김동원 선수는 공격상, 골키퍼 최진욱 선수는 수문장상, 지승현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팀이랑 같이 이 우승 분위기를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중학교 전국대회인데요. 2학년들이 결승까지 올라와서 우승을 해서 그 어떤 대회에 우승했던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